친구의 데이트 코스를 약간 산책로부터 식당까지 짜준 적도 있을 정도로. 혹시 뒤에서 따라다녔습니까? 뒤에서 몰래. 야야 무반주에. 아 제대로 오지랖하네. 핵인싸 최고의 오지랖퍼 양반장 양준용. 친구들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친구의 데이트 코스를 약간 산책로부터 식당까지 짜준 적도 있을 정도로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특유의 오지랖 덕분에 전기회장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트 코스 혹시 뒤에서 따라다녔습니까? 아, 그러진 않았는데 약간 기념사진으로 뒤에서 몰래. 아 제대로 오지랖퍼네. 약간 또 거울 보는 느낌이 있어요. 눈웃음 됩니까? 눈웃음? 아, 저보다 잘생기셨네. 지금 기분을 나타내는 노래 한 소절 그냥 랩으로 하죠. 오! 너는 하고 있지 방심, 지금 하고 있지 안심, 하지만 난 하고 있지 결심, 넌 반드시 이기겠다. 자신만의 리더십을 춤으로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야야 무반주에 이러기 쉽지 않은데. 야야 무반주에 이러기 쉽지 않은데. 저만 믿고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춤이었습니다. 아 저만 믿고 따라오라 이거였어요? 신기한 소리 몇 개 낼 수 있는데. 신기한 소리? 그 어떤 새예요? 그 화장실에 가면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뭔지 알아. 사과? 정답! 돌연변이? 정답! 4라운드 문제 투가 나왔어요. 정답은 대공황입니다. 정답입니다! 중3고 뛰어난 고등학교라는 걸 이제 보여주겠다. 중3고 딱 기다려. 내가 간다 진짜. 누가 장학퀴즈 드림서클의 주인공이 될까요? 정답은 좌절입니다. 아닙니다. 이 절망입니다. 정답! 부모의 경쟁입니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중상들이 뭐가? 제 롤모델이 장성규 분이신데. 아, 저요? 그, 예,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이 도전을 할 때 마중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